워스큐 반갑습니다.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및 구독자 여러분, 저는 24/7 칠링입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자, 이번 주도 어김없이 랩비의 2 리액션 비디오를 이제 시작할 시간이 왔죠. 랩비의 리액션 비디오가 점점 이제 후반부로 다다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슬슬 이제 누가 살아남고 누가 탈락하는지의 윤곽도 보이고, 제가 강력하다고 생각하는 참가자들만 남아 있는 것 같아요. 자, 이번 주 이번 에피소드 이제 누구부터 볼 거냐? C-Chainz의 퍼포먼스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랩비의 2에서 가장 핫한 래퍼라고 꼽는다면 단연 C-Chainz인 것 같아요. 뭐 조회수로 보든 화제성으로 보든 인기가 굉장히 많죠. C-Chainz가 랩비에서 추구하는 음악들은 한국 힙합에서 요즘 유행하는 어떤 흐름들과도 좀 비슷한 면이 많습니다. 한국으로 치면 애쉬아일랜드 같은 래퍼들이 하는 이제 락 힙합? 포스트 말론 같은 냄새가 나는 약간 그런 바이브들의 음악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래퍼이기도 하면서 자신이 락스타의 모습을 또 보여주고 싶어하는 약간 그런 느낌들이 있죠. 이 퍼포먼스, 이 곡의 제목 한번 보겠습니다. 칸쿠바엔당어? 제 발음이 이상하더라도 이해를 해주세요. 이게 해석을 해보니까 The Door and the Man 이라고 여기 되어 있어요. 네, 제가 이 에피소드를 다 보지를 못했어요. 지금 클립으로 이제 빠르게 보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 일단은 C-Chainz가 가장 핫하고 여러분들도 많이 요청을 해주시는 이제 래퍼이기 때문에 이 퍼포먼스부터 보면서 제 생각을 얘기를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C-Chainz의 랩비의 2 퍼포먼스를 보도록 할게요. Yeah, okay, let's get into it.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OTD, OTD gang. 일단 전주부터 느껴지시죠? 락의 느낌이 있는 거. 랩 스타일이 조금 달라진 것 같기도 하네요. 오, 되게 좀 그리즐리하네. 근데 확실히 이제 계속 포지션이 위로 올라갈수록 퍼포먼스가 더 정교한 게 보인다. 벌스도 되게 강약 조절도 좋고 안정감 있는 플로우라고 해야 될까요? 약간 그게 느껴져요. 야, 이거 락 페스티벌 가서 하면 난리 나겠다. 그 포스트 말론처럼 뭔가 이런 좀 러프한 목소리를 이렇게 탁 지르는 거 있잖아요. 난 그런 스타일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창법 중에. 그걸 잘 하네. 락스타의 기질이 있네. 락스타의 기질이 있어. 오케이. 벌스트가 개인적으로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굉장히 하드한데? 미쳤어, 미쳤어. 정말 좋은 게 뭐냐면, 이런 락적인 바이브가 있는 힙합은 좀 이모셔널한 감정으로도 갈 수 있는 그런 음악이거든요. 근데도 그냥 랩 스킬을 또 강조하는 부분에서 또 이렇게 강조를 해주네. 좋네요. 미쳤다. 이건 C-Chainz가 랩비엣에서 했던 무대 중에 최고 같은데? 플로우를 한 번씩 내뱉을 때마다 풍선이 터지네.
아니 무대 연출도 시즌 1보다 더 간지가 나. 진짜 확실해. 예. 어. 야. 저는 이 퍼포먼스 보니까 C-Chainz가 최종 우승 후보의 자격이 충분한 것 같아. 우! 강렬하다. Fucking rockstar요. Rockstar야. 연출도 굉장히 인상적이었지만 C-Chainz가 피처링 하나 없이 그냥 자신의 어떤 러프한 목소리로 그냥 이 곡을 그냥 딱 가득 채운 게 느껴지는 것도 있는데다가 락스타로서의 바이브도 갖고 있는 게 굉장히 멋있어요. 이제 래퍼도 각자만의 컨셉과 색깔이 있어요. 뭐 진짜 오리지널러티에 가까운 뭐 트랩스타를 보여주는 래퍼들도 있고 이렇게 뭐 포스트 말론처럼 뭔가 락의 느낌을 조금씩 보여주려고 하는 그런 힙합 아티스트들도 있는데 아무래도 락을 기반으로 하는 어떤 그런 음악을 만드는 래퍼들한테는 가장 큰 매력이 뭐냐면 그들의 어떤 그 표현 방식에 있어서 정제되지 않는 러한 그 바이브를 그냥 가감 없이 탁 표현하는 거예요. 하지만 음악적인 내면에 있어서는 부드럽고 유연한 느낌도 함께 가져가는 거지. 저는 C-Chainz가 랩비에2에서 엄청나게 버프를 받고 올라가는 걸 보면서 느낀 건데 C-Chainz는 확실히 이 회차를 거듭하면 할수록 되게 강해지는 래퍼라는 거를 느꼈어요. 딱 보면 이런 오디션 TV쇼에서 내가 올라가면 갈수록 뭔가 더 자신감이 있어지고 최종 우승자처럼 뭔가 퍼포먼스하는 그런 래퍼들이 있다니까. 마치 뭐 쇼미더머니 예전에 나왔던 CGM 같은 그런 래퍼들처럼 말이죠. 그러니까 저는 C-Chainz한테서 공연할 때 그 엄청난 자신감? 이 무대를 그냥 공간 지배력이 굉장히 뛰어난 그런 거? 코로나 끝나고 진짜 몇만 명이 있는 페스티벌에서 이거 부르면은 아마 사람들 아마 다 미쳐버릴 거예요. 장담하는데 이거 진짜 좋은 트랙이야.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요. 저희 24/7 칠링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